양념 씨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배워봤는데요. 양념 씨가 결국 뭔거 같아요? 양념 씨가 양념 씨가 뭔가에 꾸며주는 건가? 꾸며주는 말인 것 같다. 꾸며주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아, 그러면 만약에 꾸며주는 말이라면, 뭐를 꾸며주죠? 그렇죠. 자. 화장실이 꾸며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꾸며준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선생님이 거의, 맞아. 도원이가 잘 이해했어. 근데 보통 이제 꾸며준다고 얘기하지 않고 도와준다 그래요. 뭐, 하다시를 도와줘서 뜻을 조금 더 양념이니까 양념이 들어가서 맛이, 뭐, 예를 들어서 양념치킨하고 후라이드치킨하고 맛이 똑같습니까? 그래도 치킨은 치킨이죠. 그렇죠. 갑자기 뭐, 양념치킨에서 뭐, 돼지고기 맛이 나거나 하진 않죠. 양념치킨의 맛도 치킨 맛이고, 그 다음에 후라이드 치킨의 맛도 치킨 맛이지만 똑같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하다시가 갖고 있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바꿔주는 게 양념씨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양념씨 뒤에 하다시가 와요? 양념씨 앞에 하다시가 와요? 라고 만약에 네, 우리 지금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는 캔은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의 캔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가 옵니까? 여기에 하다시가 옵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다시가 오게 되고, 여기에 하다시가 올 때는 반드시 원래 모습 그대로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다시에 뭐 S가 붙어 있다든지, 또는 뭐 MR is라면 MR is는 반드시 뭐로 바꾸어서 와야 된다? B로 바뀌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수영, 누가다가 보이는데 양념 들어가 있어요? 양념 안 들어가 있어요? 양념 안 들어가 있네요. 누가다만 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난 수영한다? I swim. 누가다죠? I swim. 됐습니까? swim의 뜻이 이건 뭐예요? 지금 메시지 그렇죠. 하다시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네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고, 수임 안에. 두가 들어있는 것도 뭐 하다시니까. 됐습니까? 그럼 난 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I don't swim. 되는 거죠.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난 수영할 수 있다. Can swim. I can swim. 양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I can swim. I can sw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래서 참, 아까 전에 누가다는 어떻게 생겼냐? 누가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 누가다는 누가다. 이렇게 생겼네요. 됐습니까? 요렇게 하다시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피자를 만든다. 양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You make You make pizza. pizza. 그렇죠. 비동사 들어가는 표현이야? 하다시 들어가는 표현이야? 그럼 do야, does야? You. 그렇죠. 그래서 you makes pizza야? You make pizza야? You makes pizza야? You make pizza야? You make pizza. 그럼 되겠죠. You make pizza.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볼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Do you make pizza? 이게 피자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고. 그러면 이 피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피자가 이런 식일까? 그렇죠. 잘 가고 있어. 그 길이 맞아. 무엇이라는 질문과 피자라는 대답은 서로 짝이, 넌 무엇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 아니고, 넌뭐 만드니? 난 피자 만들어.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what do you make? 됐습니까? 네? 피자 또 왔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표현.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양념 쳐야 돼. 양념 필요 없어. 그렇죠. 그래서, You can make pizza. 그렇죠. make에다가 can이라는 양념을 뿌렸네요. You can make pizza. 근데 여기 You can make 색깔이 pizza. 그렇죠. 여기에 누가다를 살펴보면 누가, you가 뭐 한다? can make 한다. make라는 하나씩의 양념을 뿌려놨네요. You can make pizza.
됐습니까? 오케이. 양념 씨 뒤에는 하다 씨가 화장한 상태로 와야 돼. 화장 싹다 지우고 와야 돼. 지워야 그렇죠. 돼요. 원래 모습 그대로 와야죠. You can make pizza. You can make pizza. 오케이. 다음 표현. 너는 피자를 만드니? 양념 쳐. 양념 치지 마. 그렇죠. 그냥 너는 만든다라는 양념 없는 그냥 그 맨닥에다가 묻는 말로 바꾼 거죠. 그럼 너는 만든다는 뭐였고? You make. 너는 만드니?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 Do you make pizza? Do you make pizza?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들면 뭐라고 대답해? 만약에 만든다면 Yes, I do. 이러죠. Do you make pizza? Yes, I do. 안 만들면 No, I don't. 이러죠. 오케이. 다음.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니? 하네요. 양념 쳐야 돼. 양념 없어도 돼. 양념 없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니? Do you make 오케이. 너는 만들 수 있다를 너는 만들 수 있니로 바꾼 거죠, 그쵸? 그럼 너는 만들 수 있다는 영어를 뭐야? 유 메이크야? 너는 만든다 아니야? 유 메이크? 너는 만든다는 뭐야? 너는 만든다. 그냥 누가 나네. 너는 만든다는 뭐예요? You make. 그러면 너는 만들 수 있다는 뭐예요? You make. 똑같아. 너는 만든다고 너는 만들 수 있다고 그냥 똑같이 you make 하면 돼? 오케이. 우리 동원이 더 공부하고 와야 되겠다. 그치? 오케이. 공부 좀더 하고 오세요.